자,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동석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랜저 TG 새차 만들기 프로젝트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차가 사실 대차가 계속 나가 있었어요. 우리가 계속 일을 하면서 손님들한테 대차가 나가다 보니까 이제 돌아왔고, 이제는 더 이상 대차를 안 내보내고 이제 이 차를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할 거예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저희들도 업무 때문에 아직까지 돌아오질 않아 가지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었고, 이제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해요. 일단 차량 상태 먼저 한번 좀 뺑 돌아보면서 한번 상태를 확인해 볼게요. 지금 외관 상태를 대충 보면, 지금 앞 타이어는 일단 다 마모가 이루어져 있고, 지금 이게 원래 제가 가져올 당시에 차가 깨끗했었어요. 깨끗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외관이 대차를 나가다 보니까 여기 뭐 문콕도 심하게 있고, 여기는 이게 최근에 긁었나 봐요. 누가 여길 다 긁고 반납을 하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이것도 말씀 좀 하시지. 이거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이거 되게 서운한데. 그리고 뒷타이어는 완전히 다 마모가 다 됐어요. 다 됐고, 여기 뒷반바 쪽으로 가보시면 뒷반바는 정말 무수히 박았어요. 이거 여기도 찍고 여기 뭐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찍었는데, 뒷반바는 한번 공장과 상의해봐서 교환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걸 수선을 해야 될지를 한번 결정을 할 거고, 이런데 막 미세하게 기스들은 되게 많고요. 그 외에 외관 상태는 뭐 여기 몰딩 깨지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볼까요? 트렁크 보자. 저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확인하는 건데, 와, 이거 진심. 이거 뭐니? 이건 무슨 차 건데 여기 들어가 있는 거지? 이게 사실 제가 이 차를 1년 중에 한 이틀 3일밖에 보지를 못해요. 실제로 제 차인데 한 2년 정도 동안에 제가 이렇게 손님들한테 빌려드리고 했었는데, 차 상태가 완전히 폐차 직전의 상태로 만들어 놨네요. 이 안에를 보면 스페어 타이어의 뭐 공구나 그런 건, 타이어 이거 새 거네? 이 휠을 좀 써먹을까? 와우. 이때만 해도 스페어 타이어가 그 차량에 껴있는 타이어랑 동일한 타이어가 끼어 있으니까. 자, 그리고 안에 한번 들어가 보면, 이런 데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게 다 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플라스틱류도 지금 벗겨주려고 하고, 시트도 지금 이제 여기도 쿠션이 좀 죽었고, 이런 데가 다 벗겨져 있어요. 지금 여기도 다 까졌고, 이 시트는 다 다시 복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의 전체를 제가 봤을 때 전체 도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장에서 협찬이 들어와 주신다면 제가 그 공장과 같이 해서 조인을 해서 하고요. 만약에 공장에서 이 전체 도색을 협찬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제 돈으로 전체치를 할 거예요. 뭐 한 300만 원 이상 들어가겠죠, 도색하는데. 그리고 실내에 타보면 지금 현재 현재 주행거리가 149,389km. 제가 대차를 내보내면서 오죽하면 여기다가 이런 문구를 써보셨을까요? 이거 사용한 기름은 주유해 주세요. 기름을 넣으시는 분을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솔직히 대차 해주면서 기름 내오시는 분들도 없고, 받고 나서 얘기도 안 해요. 이제 대차 안 해. 그리고 여기 실내에 보면 이런 이 센터 표시와 부분도 오래된 표시가 나요. 이렇게 막 좀 이 플라스틱류가 좀 벗겨지고 하는데, 이런 플라스틱류도 뭐 이제 신품이 나온다면 신품으로 다 교체를 하고,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복원을 해야겠죠. 핸들 복원 당연히 해야 되고, 요건 무조건 해야 되고, 썬팅이 지금 색이 굉장히 많이 바랬어요. 썬팅이 오래돼서 되게 많이 바랬고, 앞유리는 아예 썬팅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유리들에 있는 요 썬팅지 다 벗기고 다시 작업을 할 예정이고, 앞유리도 열차단 필름을 다시 한번 입힐 예정이에요. 그리고 블랙박스도, 이게 뭐 언제 쪽 블랙박스인지 모르겠는데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블랙박스도 제가 신품으로 장착을 할 거예요. 실내도 여기 때가 어마어마해요. 이런데 새카만데, 이것도 다 실내 클리닝 할 거고. 이런 건 괜찮나? 이런 건? 오, 이건 잘 들어가네. 와, 땡큐. 돈 굳었어. 썬루프는 작동 되나? 짜자잔. 이건 수동이구나. 썬루프는 작동 잘 되고, 그리고 이제 요 바닥에 매트, 실내 클리닝하고 매트도
매트도 신품으로 바꿀 거예요. 가죽 시트, 실내 클리닝, 매트 전부 다 요런 거 다 까진 거 다 새 걸로 바꿔줄 예정이에요. 물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작업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작업을 정말 단기간 내에 작업을 끝내서 영상을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저도 현장에서 돈 벌어야 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하는 중간중간에 작업을 하고 업체와 조인이 되는 경우에도 그 업체의 스케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저한테 이제 뭐 이 차에 대한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으시고 그 사연들을 진짜 읽다 보니까 정말 전부 다 드리고 싶은데 차는 사실은 한 대뿐이 없어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한 분밖에 제가 드릴 수가 없고, 이 공정성이 이제 의심이 갈 수 있으니까 어떤 분한테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댓글을 한번 좀 남겨주세요. 제가 이게 선정하기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있고, 너무 사연들이 너무 구구절절하시고, 막 진짜 안타까울 정도로 다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일단은 그렇게 하고 제가 한번 요거를 차량의 컨디션을 체크하기 위해서 시운전을 한번 할게요. 시운전하고 차량을 리프팅해서 차량의 하부 부분 그리고 엔진 쪽 부분 어떤 기능상의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다시 한번 좀 해볼게요. 자, 이제 시운전하러 갑시다. 자, 이제 시운전 한번 해보고 한번 현대 출신이니까 한번 이 차량의 느낌을 한번 좀 봐봐. 아, 그리고 이거 참 부품 나오나, 이거? 이거? 네, 그럼요. 다 나오죠. 네. 아, 그럼 시간만 있으면 다 구하는 거야? 네. 아, 이거 보기 싫어서, 이거. 이게 쇼바가 다 돼서 이렇게 말캉거리는 거 아니야, 이거? 네, 맞습니다. 맞지? 제가, 예. 타보니까. 이게 좀. 쇼바가 네 개가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치. 이 뒤에는 막 울렁울렁 거리는 느낌이 나고. 얘가 쇼바 어퍼함이 달려있나, 이게? 어퍼함 달려있습니다. 앞뒤 다? 걔네들은 다 같이 바꿔야겠네. 이거 어퍼함도 문제가 많았었는데 옛날에 TGNF 다 똑같이 들어가는데 다들 어퍼함들이 문제가 많죠. 볼이 네, 많이 깨져가지고. 아, 이게 부드러운 승차감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쇼바 소리도 난다 이거. 네. 덜그럭덜그럭 하는데 쇼바 소리도 나는 것 같고 뭐 스웨이버 부싱 소음도 약간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쇼바 소리가 더 큰 것 같은데 워낙 크니까. 예, 다른 소리들이 많이 묻혀 있는 것 같아요. 브레이크도 밀려? 원래 이렇게 밀리나? TG들이 좀 밀려서 옛날에 ABS 모듈 리콜 한번 들어갔었는데 이 차도 해당되는지 모르겠네. 아, 그래? 네. 브레이크가 좀 이렇게 원래 현대차들 초기 음닥성이 좋아가지고 밟으면 쫙쫙 밟혀줘야 되는데 안 쓰네 잘. 근데 웃긴 건 ABS 경고등이 들어와야지만 바꿔줘요. 아, 경고등이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선 끊어. 아, 이거 편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 뭐, 문제 있으면 돈 주고 해야지. 아, 이런데 진짜 너무 더럽다. 이게 세월의 흔적이. 야, 이거 원래 갖고 올 때 되게 깨끗했어. 한 3년 됐나? 네. 2년 됐나, 내가 갖고 온 지가. 이 바깥에 기스 하나도 없었거든. 대차를 2년을 돌리니까 차가 폐차가 되네. 자기 차 아니니까 막 타나 봐. 그렇죠. 대차 이제 안 하려고. 네. 백미러도 깨져 있네. 여기 크랙이 있네. 아닌가? 크랙 같은데. 예. 네. 14만이면 이제 타임벨트 갈 때도 된대. 한 번도 안 갈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현대에서는 한 7만, 8만 정도면 갈아라 그러는데. 갈았을지도 몰라. 근데 찝찝하니까 아예 갈고 워터펌프 발전기는 새 걸로 바꿔주는 게 낫겠지? 가다가 퍼지면 안 되니까. 네. 왜? 바꿔주면 좋죠. 바꿔주면 좋은데 돈이 드는 거지. 그렇죠. 어씨, 왜 이렇게 밀려? 생각보다 쭉 밀려가네. 근데 TG들이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요. 브레이크가 많이 밀리더라고. 이게 근데 투피스톤 아닌가 이거? 원피. 원피인가? 그리고 이게 차가 내가 한 번 타봤거든. 근데 가져와서 지금까지 딱 한 번 타봤어. 너무 안 나와. 이게 뭐 플러그가 다 됐는지 뭔가 출력이 원래 얘 출력이 아닌 것 같아. 그게 답답해서 가져온 날인가 하루 타고 그다음부터 한 번도 안 탔거든. 그런 차가 또 한 대 있잖아 우리 가게에. 젠쿠. 뒤에서도 소리 나네. 덜그럭덜그럭. 앞뒤 다 나네. 이 차 가속이 진짜 안 붙어. 사기통 엔진 같아. 2000cc
비정상적으로 출력이 안 나와. 한번 운전 한번 해볼게요. 중과장이 보니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확확 밟아야 되는구나. 잘 나가는데? 잘 나가? 아, 그래? 아, 내 기준치가 너무 높았나? 내가 잘못한 거야. 사장님이 워낙 좋은 차만 타시니까. 아니야, 젠쿱 있다니까. 근데 엔진 쪽은 뭐 플러그 코일. 그러니까 그 정도. 네, 스타링 벨트 쪽 워터펌프까지 다 교환하고 발전기. 네. 발전기 아예 신품 교환하고. 발전기는 난 항상 좀 짜증나더라고. 언제 퍼질지 모르니까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할까? 발전기 같은 거는 전초 증상이 없으니까. 그치 그치. 네.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아, 얘는 이렇게 조정이 되는구나. 이러고 닫아버리고.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으면서 약간 후졌네. 괜찮은데? 아~ 천천히 올라가 화물이요. 제 교회에는 이게 없거든. 아, 이게 실내 클리닝. 아, 불은 들어온다. 실내 클리닝 하면 깨끗하겠어. 가죽 다 다시 씌우고. 뭐야, 전체 칠하고 진짜 천만 원 넘게 들겠네. 이거를 굳이 교환, 아, 이건 그냥 새 것처럼 교환을 하시는 게. 그럼 랩핑지를 입혀버려도 이쁠 것 같아. 보기 싫을 것 같아. 그게 더 이상해. 딱 복원의 의미를 되살려서. 네. 원래 순정틱한 상태로 돌려놓은 거지. 핸들도 가죽 다시 씌우고. 어, 여기. 하체 쇼바하고 웬만한 저 바퀴 잡아주는 암들은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네. 열선은 되나? 열선도 오래되면 잘 안 되는데. 여기 한번 떠서 차 상태를 한번 보자고. 관리가 여기가 거뭇거뭇하게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아주 깨끗한 상태는 아닌가 보네. 그래도 오일이 줄지는 않는 거 보니까 오일이 줄지는 않아. 미션을 썩었는데. 전에 가져왔을 때 한번 바꾼 건데 썩었어. 근데 엔진 오일은 보면 이게 바꾼 지가 좀 됐는데 아직 양을 기다리는 거 보면 줄거나 하진 않아, 오일도. 그리고 이 차가 내가 복원을 하려는 결정적인 이유가 부식이 없어. 깨끗하네요. 어, 여기에 보통 부식이 쇼바 요 마운트 자리 요 자리가 보통 부식이 있는데 약간은 있는데 거의 없는 상태라 복원을 할 가치가 있고. 여기에 이걸 보면 마운트가 터진 거야. 예. 그치? 엔진 마운트가 지금 터져가지고 주저앉는데? 어, 주저앉았고 주저앉은 자리에 이 액상 액체 봉입 마운트에 액상이 일로 터져서 일로 흘러내린 자국이 있는 거 봐서는 엔진 마운트는 완전히 사망 상태예요. 뭐 벨트 당연히 뭐 바꿔야 되고. 요 발전기가 나는 이게 좀 수명이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점화 플러그 코일 한 번도 안 바꾼 거. 그러니까 이거 얘도 상태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교환하고. 서머스탯하고 냉각 라인 냉각수 상태가 상보수는 한번 바꿨는데? 아, 상부는 바꾼 것 같아. 내 냉각수가 색깔이 장난 아니야. 플러싱 한번 해볼까? 이거 플러싱 해야 될 것 같아. 이 냉각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오일은 거의 안 새네. 저게 조금 노여되는 부분인가요? 네. 앞에 이거 KM 스프로켓이 지금 배기 스프로켓만 있고 흑기 스프로켓은 체인으로 연결됐을 거야. 그래서 체인을 바꿔주는 게 좋을 거야 아마. 차 한번 떠서 하체 한번 보자고. 엔진룸은 그래도 상태가 좋아. 배터리는 바꿔야 되고. 배터리 교체하고. 라이트 어떻게 하지? 이거 새 걸로 바꿔야 돼? 복원을 해야 돼? 복원하는 비용하고 새거 비용하고 한번 뽑아봐서
복원을 하면 공돌이가 공짜로 해줄 거고. 아. 공돌이가 공짜로 해줄 거야. 그치 공돌아? 공돌아 부탁해. BM 타는 공돌이. 5인조 거의 안 세. 마운트도 아직 여기 터지지도 않았네. 뒤에 마운트. 아씨 에어컨 잘 나오나 봐. 막 물이 뚝뚝 떨어져. 마운트 어차피 4개 다 바꾸기로 한 거니까 바꾸고. 아 차가워. 오 이거 뭐 알루미늄이네 얘네들? 네. 뭐 한번. 와 비싸 보이네. 여기는 그래도 알루미늄 들어. 그러네. 이 멤버를 통째로 바꾸는 게 나을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멤버도 바꾸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부식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어서. 이런 데는 약간 부식 진행되고 있네. 우리 가게 언더코팅제 내가 개업할 때 사놓고 아직도 안 쓴 거 있거든? 이건 링크 종류, 어퍼암, 뭐 하체, 쇼바 전체 다 교환해야 되고. 와 이거 한번 풀으려면 풀는 사람이 되겠는데. 이 당하는 것 같고. 보지 마. 그냥 다 바꾸자고. 걔네들은 다 바꾸는 걸로 해. 그냥 안 보고. 그냥 어차피 바꾸려고 마음 먹었고, 이런 부식 있는 자리만 좀 언더코팅제로 마무리 해주고. 여기에 약간 부식이 있네. 그래도 양호한 편이야. 엄청 양호한데? 이 뒤에 리어 멤버, 얘가 부식이 있네. 얘 바꿔줘야겠다. 얘, 여기 부품들 다 바꿔야겠는데? 치즈는 리어 멤버 내렸을 때, 뒤에 캐니스터가 여기 안에 있어요. 캐니스터야? 네. 아. 이거 같이 바꿔주면 좋습니다. 뭐, 허브베어링 소리나 그런 건 특별히 안 났었어. 네. 그러면 아예 뒤쪽은 부품을 싹 다 바꾸고, 워플러 이거, 와씨. 구멍은 안 났는데. 이거 풀으면 다 부러질 거 아니야, 이거. 이게 어디서부터 바꿔야 되는 거야, 바꾸면? 여기요. 선생님. 아니, 그거 부러지지 않겠어? 그래도 잘 풀려? 아, 잘 풀려? 다 부서질 것 같은데, 이거? 공매 전혀 상관 그리고 뒷타이어. 와, 깔끔하네, 이거. 오늘 당장 바꿔도 하나도 안 아까운 상태. 타이어는 협찬을 해주신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타이어 협찬 받고,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는 다 신품 장착하고. 그러면 하체는 어느 정도 정돈이 되지 않을까? 하체랑 엔진룸 쪽은? 예, 언더코팅제 좀 뿌려줘야겠다. 전체칠이 문제네. 전체칠을 협찬해 주실 분 없나요? 전체칠이 금액이 좀 큰데? 한 300만 원 돈. 네, 250. 250, 300? 그 정도 달라고 할 텐데. 잘 칠하면 250이나 300 나오는데. 근데 지금 이 하부랑 엔진 쪽 수리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이상 나올 거란 말이지. 그치? 멤버가 나 얼마인지 모르겠어, 금액이. 멤버랑 뭐 하체 부품도 주문하면 얼추 부속값만 100이 훌쩍 넘어가겠는데? 그 작업비 들어가면 뭐 200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엔진룸 쪽에 뭐 발전기 바꾸고, 뭐 벨트 바꾸고, 타임벨트 바꾸고, 오일 루인에 이거 좀 바꾸고, 부동액 플러시하고, 오일류 바꾸면 그것도 한 돈 100만원 훨씬 넘게 나오지? 그럼 한 300만원, 400만원 쓰는 거야. 전체 칠하고 그것만 해도 한 700만원 아니 작업비 포함해야지. 당연히 우리도 작업시간을 투자하는 건데. 그렇죠. 우리의 작업시간을 무시하면 안 되지. 결국은 그것만 해도 700, 가죽 시트랑 뭐 썬팅 이것저것 하다 보면 1000만 원이 내가 봤을 땐 넘으면 넘지 미만으로 나오진 않을 것 같아, 전체적인 비용이. 아무튼 뭐 시작한다고 떠벌려는 났으니까 시작해야지. 협찬이 많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일단은 시작해 봐야지 뭐. 일단 부품 목록 좀 뽑아보고. 그래도 뭐 엔진 상태가 뭐 아주 나쁘고 막 그런 차가 아니라 그나마 좀 다행이네. 엔진 전체적인 밸런스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플러그나 바꿔주고 하면 누유도 없잖아. 네, 누유도 없습니다. 원래 보통 2호수 누유 잘 되는데 이거. 이 고압호수 네. 누유 되게 잘 되고. 기억나? 이거 막 한 십몇 년 전에 맨날 갈았었거든? 와, 브레이크 녹난 거 봐, 여기. 이거 다 닳아가지고. 패드 다 됐나 봐. 패드 다 됐네요, 사장님. 네. 패드 다 닳아가지고, 여기 패드가 디스크를 긁었어. 제일 처음에 뭐를 해야 되지, 그러면? 엔진을 내려놓고. 내려서 하게? 네. 멤버 어차피 같이 그냥 내려버리면 되니까. 아, 난 원래 엔진 안 내리고
할까 생각했었는데 안 내리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작업은 다 됩니다. 안 내리고. 그러니까 안 내려도 위에서 엔진 서포트로 잡고 멤버만 내리고 네. 하체 다 작업하고 네, 똑같나? 상관 없습니다. 마운트 갈고 막 그러려면 비슷하긴 할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편할 것 같아? 내려놓고 하면 세척부터 해가지고 좀 더 깔끔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작업은 내리고 하자고 그러면 내리고 하고 그리고 이거 그러면 앞에 먼저 하고 그다음에 리어 쪽 하체 수리하고 리어는 어차피 멤버 채로 그냥 내리면 되니까 그치. 내려놓고 작업하면 일단은 그걸 먼저 해야겠네. 라이트는 전체 칠할 때 보내면 되겠다. 전체 칠하는 기간 동안 탈거해서 보내서 복원을 하고 대충 이 작업의 순서를 만들어야 되니까 실내를 먼저 하고 전체 칠을 할까? 전체 칠하고 실내라는 게 맞지. 그렇죠. 칠 날리니까. 칠 날리니까. 어. 네. 전체 칠을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썬팅하고 아씨 다 해놓으면 내가 갖고 싶겠는데.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만.